장면이 많은데요. 그 감독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좀 시나리오 쓰시고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배우들도 그 정우성 배우랑 이현석 배우도 연기하시면서 어떤 게 재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곽동원 배우는 혼자서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데요. 다른 분들이 연기하셔야 했는데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네. 뭐 사실 내용이 어렵게 보이자면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찌됐든 상업영화로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잠수함 내부에선 다양하게 은유와 한유와 대유를 써서 어떨 때는 이제 잠수함이 분단된 한반도처럼 또 보이게끔 해봤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도 사실은 그 여태까지 협상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약간 해악과 풍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기 편하시게 좀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 쉽게 좀 은유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지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보셨으니까 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배우분들 그러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까지 봐주신 유현석 배우님. 네. 우선 우리가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봤던 모습과 다르게 뭐 다른 어떤 공개 석상이 아닌 실제로 이 세 명의 정상들이 그냥 골방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얘기들과 어떤 해프닝들이 있을지에 대한 거를 뭔가 비유를 하고 또 어떤 이 나라들의 어떤 힘의 논리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그걸 무겁지 않게 은유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잘 그려주셨던 것 같고 저도 연기하면서 의도치 않게 나오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영어를 하는 설정이라든지 또 가장 어린 또 지도자로서 하지만 또 납치가 됐지만 내 잠수함에 납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네, 잘 즐기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두 낯선 사람들의 액션의 리액션만 했으면 됐죠. 그리고 이제 사실 잠수함 그 함장실들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 한 놈은 담배 피고 한 놈은 진짜 방귀 뀌고 그 에거스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방귀 뀌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방귀를 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냄새 나는 척 연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인데 가짜인데 하면서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뭔가 마음을 열고 표현에 있어서의 진지함을 유지하지만 또 어떤 벽을 허물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들 속에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진지하지만 좀 즐겼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일단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정우성 배우, 연석 씨, 다른 선배님들 또 같이 잠수함 좋은 공간에서도 같이 연연 보여주는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리고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리액션 하기도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연기를 크게 펼칠 수도 없는 공간이었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기억이 다시 나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촬영 전에 같이 의견 나눴던 역할에 대해서는 악역보다는 생각이 다른, 뜻이 다른 어떤 인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로 간 결이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묵직하게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